자, 오늘은 어제 먹으라고 준 건데 국수입니다. 국수. 이게 무슨 국수인지 나 모르겠어. 자, 고명은 좀 올리고 김자반은 조금 올리겠습니다. 국물 색이 냉면 육수 같은데, 냉면이란다. 멸치 육수 같아요. 좀 짭짤하고만데. 자, 섞어가지고 맛있게 먹겠습니다. 멸치 육수입니다. 멸치 육수. 자, 이건 저번에 그 남은 볶음밥 이제 먹습니다. 아직 안 쉬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역시 국수의 완성은 김가루야. 김가루 진짜 조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 많이 나. 냉장고에 넣어놔가지고 차갑습니다, 지금. 괜찮은데? 아니, 면이 어제 삶은 건가 봐. 근데 오늘 먹는데도 괜찮아요. 그 탱글탱글함까지는 없는데, 그 찰진 느낌까지는 없는데, 그렇다고 해서 뭐, 막 먹기 거부하고 그러지 않고 약간 스파게티 면 느낌이 비슷해요. 아, 소면 삶아놓고 이렇게 오래돼서 괜찮은 건 처음 알았네. 12시간 넘은 거니까 거의 24시간 가까이 됐다고 보면 됐다요. 면이 뜨거우면 한 번에 못 먹는데 안 뜨거우니까 먹기가 편하니까 빨리 먹게 돼요.
생각보다 맛있네. 아, 그만 먹겠습니다. 별로 안 시다. 밥은 이따 저녁에 먹어야겠습니다. 살이 쪄가지고 조금 줄이긴 해야 될 것 같아. 좀 많이 찌긴 했어요. 한 5kg 늘어난 것 같아. 막 마른 사람한테 5kg는 엄청 큰 거지만 나처럼 뚱뚱한 사람한테 5kg는 막 엄청 큰, 아니 많이 찐 건 맞는데 마른 사람 비교하면 큰 차이가 아닙니다. 조금만 하면 좀 내려가는데 한 그 정도는 쉽게 빠지는데 또 잘 안 빠지더라고. 딱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부터. 나 하여튼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안녕!